초반에 어떤 여성 감독이 여성들의 이야기, 또 소외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시도였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또 이 작품을 다시 보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 눈이 터질 때는 우리에게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판을 이동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저도 오늘 극장에서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 고양이를 부탁해. 저는 사실 영화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보고 싶었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도 아마 그런 좀 마음이지 않으실까 싶고요. 또 워낙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요. 제가 좀 서두에 짧게 좀 이야기 진행을 시작하고 바로 또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관객과의 대화에 마이크를 직접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했고요. 리마스터링을 통해서 새롭게 좀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뉴커런츠 부분에서 영화제 관객들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딱 20주년이 되고 이렇게 부산에서 다시 상영을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뭔가 영화가 재탄생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정말 20년 동안 이 영화와 둘러쌌던 이 영화와 관련된 정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예,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꼭 어떤 시즌2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관객을 만나는 것이 또 그대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10월 13일 날로 재개봉이 결정이 됐고 지금 이제 극장도 다 열린 상태예요. 그래서 극장에서도 사실 볼 수 있게 이제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필름이라는 물리적 매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고 또 그런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재탄생된 이 고향을 부탁해는 굉장히 선명하게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원래 애초에 잡았던 컨트라스트 때문에 사실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하게 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필름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예, 잘 보이게 됐죠. 그게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봤던 관객들에게 좋을 것인지 또 새로운 관객들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관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침 10월 13일이 그때 당시의 개봉일이기도 해서 더 좀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좀 시작을 하고 와 이 공간 특히 또 이제 고양이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항상 그 감독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 감독님 데뷔작이기 때문에 네. 시작부터 아마 감독님의 그런 머릿속에 있었던 고양이와 도시 공간 이야기가 아마 그때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릴 때였죠. 저도 그때 그 영화를 만들고 준비할 때 20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른 즈음에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린 마음에 그때는 뭔가 이렇게 좀 정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뭔가 한국은 개의 사회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고양이의 나라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뭔가 상징하는 여러 요소들, 뭐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
그리고 뭐 아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좀더 여성적인 느낌으로 고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양이가 또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여성적인 느낌을 더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비유로 고양이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여대생, 여자 대학,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더 젊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영화를 데뷔작을 찍고 싶었기 때문에 여자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와 일찍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그런 항구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 어떤 가까운 도시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게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촬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인천의 이미지들을 적극적으로 영화에 수용하면서 이 도시의 그런 질감이나 도시의 이미지들로 영화의 인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질문 해주시는 분이 가장 어려운 역할이시라서,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뭐 이장만은 왜 이렇게 좋아했던 찍으셨나요? 인물과 지금 20년이 지난 왜 될지 후에 아직 모르게 보는 있어서 오는 그런 어떤 반항심 그런 것들이 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좀 많이 싸우고, 그때부터 빨리 집 나가고 싶다, 집을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던 거가 그 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였고, 배우들은 이제 10대를 막 마치고 딱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20살, 21살 이런 때가 되었던 해였는데, 나름 굉장히 자기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감독이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웃기고, 그 친구들도 자기들은 다 이미 이제 알걸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되게 재밌고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당당한 20살의 그런 배우들이었죠.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사회 활동을 막 시작한 그런 20살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영화의 이제 주인공 인물들의 키가 모두 다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잘 여러분들은 알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쓰면 저보다 이만큼이 다 커요. 그래서 키큰 그런 5명이 이렇게 저희가 그때 영화사 사무실에서 있었을 때 걔네들이 이렇게 걸으면 천장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친구들 굉장히 크고, 네, 그 동시대 여성들 중에서 아주 큰 그런 친구들이었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았었는데, 이 젊은 여성들이 이제 젊은 그런 티네이저 잡지, 패션 잡지 같은 것들이 막 생길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델 활동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 활동을 시작한 친구들이었어요. 요원이도 그렇고, 두나도 사실은 모델. 남자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찬용이 같은 경우에는 혜주한테 끌리는 그런 인물인 것 아시아의 같아요. 여성 감독들의 영화를 다시 보는 그런 기획 속에서 이 작품이 어떤 순위를 매기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에서 10편 중에 7번째 영화로 꼽혔습니다. 아시아의 어떤 여성들, 특히 이제 여성 서사,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여성 감독이 여성들의 이야기, 또 소외된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면으로 다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시도였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또이 작품을 다시 보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Thank you.